안녕하세요 여러분, 나라입니다.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저는 여전히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. 할머니분들도 밖에 나가고 싶어도 코로나로 인해 나가기 두려우실 텐데요.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답답한 마스크도 안 쓰고 싶고 마구마구 밖을 돌아다니고 싶어요.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가 사라졌을 때 꼭 하고 싶은 것 5를 준비해봤습니다. 첫 번째는 친구들 만나기. 친구들과 만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. 시야, 송이, 해라 모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는 질렸어요.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하고 싶은 일 탑 5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입니다. 시아, 송이, 헤라 모두 보고 싶어. 이제 완연한 봄! 소풍의 계절! 나라는 소풍하면 생각나는 장소가 있어요. 바로 놀이공원!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지금은 힘들지만 코로나가 사라지면 꼭 놀이공원에 가서 재미있는 놀이기구들을 실컷 타고 맛있는 음식들을 사먹기도 하고 상상만 해도 정말 신나는 것 같아요. 코로나가 끝나면 나라가 하고 싶은 일 탑 5는 놀이공원에 가는 것입니다. 요즘 많은 공연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많다고 해요. NCT 선배님들이나 레드벨벳 선배님들의 공연을 직접 보고 싶은데 나라도 직접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안무 연습도 하고 무대 연습도 하고 있답니다. 곧 저희 춤 연습 영상도 유튜브에 업로드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. 코로나가 끝나면 나라가 하고 싶은 일 탑 3는 콘서트 공연에 가는 것입니다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상황이라고 해요. 해외에 계신 우리 할머니분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. 만약 코로나가 끝나면 해외여행을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할머니분들과 만나기도 하고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. 제가 놀러가면 해외에 계신 할머니분들 잘 부탁드려요. 코로나가 끝나면 나라가 하고 싶은 일 탑 2는 해외여행 가기입니다. 어쩔 수 없이 밖을 나가는 일이 생기면 요즘 꼭 챙겨야 할 게 있죠. 바로 마스크! 코로나를 막기 위해 꼭 써야 하는 마스크지만 숨쉬기 힘들고 답답하고 덥기까지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닌데요.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맑은 공기를 실컷 느껴보고 싶어요. 코로나가 끝나면 나라가 하고 싶은 일 탑 1은 마스크를 벗는 것입니다. 뿅! 자,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면 나라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그 밖에도 엄청나게 많았답니다. 노래방에도 가고 싶고 벚꽃놀이도 가고 싶고 영화관에서 영화도 보고 싶고 셀 수 없이 많았어요. 할머니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